돈키호테에 왔다. 인터넷 케이블이 선이 우동끈처럼 돼 있는데 너무 얇아서 뭔가 끊기는 느낌이라 다른 케이블을 사러 왔다. 한국에 살았을 때 인터넷 설치하면은 인터넷 선은 인터넷 기사분들께서 친절히 설치해 주셨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인터넷 기사분이 인터넷 공유기만 설치해 주시고 이 선은 따로 개개인이 사야 한다. 랜 케이블을 사야 하는데 종류가 정말 많다. 3m, 5m, 10m까지 있어서 본인 집에 맞는 걸 사야 하는데 내가 1m 사면 적당하겠지 했다가 너무 짧아서 다음날 다시 5m짜리를 사러 왔다. 이번엔 한 번에 헤매지 않고 찾았다.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다. 랜 케이블을 내돈 주고 사서 연결해야 되는 경험이 처음이라 당혹스러웠다. 긴걸 사게 될줄 몰랐다. 돈키호테 2층에 내가 좋아하는 한국 라면들이, 한국 있을 때에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 그렇게 막 반갑지 않았었는데 타국에서 한국 음식을 보니 너무 반가웠다. 돈키호테엔 정말 없는 물건이 없는 것 같다. 장난감들 구경하고 있었는데 웬 닭인형이 날 반겨줬다. 이 닭인형이 미국 경찰들 웃으면 안 되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악인형이었다.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뭔가 지저분한 느낌인데도 지저분하면서 정리가 잘 되어있다. 내가 좋아하는 이치고 밀크라는 음료수인데 탄산 없는 밀키스 딸기 맛 같은 느낌. 5m 랜 케이블 악인형 100개를 사서 들어간다. 회사의 한국인 선배에게 받았던 자전거가 비 오는 날에 사고로 인해서 고장이 나버렸다. 보다시피 앞바퀴가 아예 바로 가지 않게 완전히 휘어져 버렸다. 한마디로 오물이 되어버렸다. 킹절 수 없이 자전거를 사러 아사히라는 일본 자전거 전문 판매점에 왔다. 자전거 판매점은 처음 와봤는데 왼쪽에 보면 이렇게 100만 원도 넘는 자전거도 있다니 정말 나 같은 서민은 너무 후덜덜하다. 일본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렇게 자전거 앞에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를 마마차리라고 부르. 어머니들이 양 보러 갈때 주로 타고 가는 자전거라고 해서 마마차리라고 부른다. 나는 이 마마차리가 안정감이 커서 마마차리를 골랐는데 처음엔 파란색을 사고 싶었는데 색이 없어서 그나마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게 되었다. 자전거를 사게 되면 직원분들이 이렇게 점검을 해주고 자기의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도난당했을 때 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 생각엔 도난당했으면 못 찾을 것 같다만 이게 벌금 사유에 들어갈 수도 있어서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새로 뽑은 나의 자전거다. 촬영했을 때에는 벚꽃이 되게 만개했었는데 이제는 비가 우중충 쏟아지고 있다. 계절은 이렇게 우아하게 우리를 지나가고 있다. 매일 바쁜 일상 속에 이렇게 벚꽃잎 날리는 걸 보고 있으니 힐링되는 느낌이야. 집에 오는 길에 세이유 마트를 들렀다. 타코야키를 집었다. 이건 체리 토마토인데 요즘 좀 꽂혀있다. 토마토는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니 꼭 다같이 먹도록 하자. 여기서 안 먹어본 도시락이 없는 것 같아. 왼쪽부터 차례대로 다 먹어봤는데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이 맛있다. 치즈 닭가루비라고 이렇게. 일본 생활한 지 450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이 먹는 건 우유. 우유는 한국 있을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물처럼 달고 살았다. 링고 주스인데 사과 주스를 간간이 자주 사 먹고 있다. 양따개 곰이 귀엽다. 비타민 워터인데 생수를
마시는 것보다 맛이 있는 물을 먹는 게 좋아. 얘는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안녕.